오늘 이슈는 보니하니 논란, 올해의 단어입니다. EBS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출연자의 폭행, 욕설, 성희롱 논란이 뜨겁습니다. 문제가 된 장면은 보니하니 채널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있었어요. 개그맨 최영수 씨가 미성년자 출연자인 채연 씨를 폭행하는 듯한 행동이 방송됐는데요. 퍽 하는 소리가 났고요. 채연 씨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논란이 되자 제작진은 사과문을 올리면서 허물없는 사이에서의 심한 장난이었을 뿐 출연자 간 폭력이나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것 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겠죠. 다른 하나는 개그맨 박동근 씨가 채연 씨를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. 너는 이 욕설이 섞인 표현도 문제고요. 일부는 이 말이 유흥업소에서 쓰이는 은어라고 주장해서 성희롱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. EBS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두 출연자를 하차시켰습니다. 프로그램 방영은 중단됐고요. 제작진도 전원 교체됐어요. 하지만 이전에도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게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아동 청소년이 주로 보는 교육방송이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. 올 한 해를 상징하는 단어로 데이가 꼽혔습니다.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가 선정했는데요. 데이는 일반적으로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 대명사죠. 하지만 자신의 성별이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소수자들은 그동안 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단수 대명사로 사용해왔습니다. 뉴스나 사건에 대한 용어가 아닌 인칭 대명사가 데이터의 최상위에 올랐다는 게 출판사도 놀라웠다고 하는데요. 이 단어의 사용 전년 대비 313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지난 4월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평등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에서 젠더 비순응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내 아이가 편견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라는 연설을 해 화제가 되었고요. 유명 팝스타인 샘 스미스와 모델 오슬로 그레이스도 자신들은 제3의 성을 지녔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사실 제3의 성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.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면 좋겠네요. 여러분,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